키 컸으면 이거 신으면 바로 180 와이 하면 잘리겠대. 평범한 남자의 패션 이야기 식스타일.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 제가 유튜브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스니커즈 추천과 그리고 신발 종류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신발을 갖춰야 되는지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하이트 스니커즈지만 디자인 포인트도 있고 여러분들의 키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스니커즈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키장남들 컴온. 제가 브랜드에 직접 요청을 해서 신발만 이렇게 좀 제가 공수를 해와서 지금 활용을 해봤고요, 착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그런 장점들 그리고 단점들 그리고 코디 모습까지 여러분께 솔직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네, 우선 이 제품은 P3ON의 오버솔 스니커즈입니다. 원래 정가는 15만원이고요 사이즈는 5 단위로 나오고 있고 220부터 280 사이즈까지 나오고 있어서 남녀 누구나 좀 쉽게 활용해 볼 수 있는 스니커즈입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커플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요, 포인트 주면서도 여러분이 데일리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스니커즈여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시면 알렉산더 맥퀸이 아마 쉽게 떠오르실 겁니다. 두툼한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손이 잘 안 가는 그런 신발이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두툼한 그런 신발을 신다 보면 뭔가 제가 둔해지는 그런 느낌들이 들어서 어글리 슈즈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스니커즈를 고를 때는 참 손이 잘 안 가는 그런 형태였는데, 제가 이 제품을 받았을 때는 맥퀸에 비해서 좀 쉐입이 들어간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두툼한 걸 싫어하시는 분도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우선 가죽은 고급 하피인 차오첸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하피다 보니까 사실 천연 가죽에서 나오는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은 좀 솔직히 덜하거든요. 저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하이트 스니커즈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 제품은 코앤크리에서 나온 하이트 스니커즈고요. 이건 라코스테에 있는 이제 스니커즈인데 두 제품 다 이제 외피가 소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뭐 영상에 잘 안 담길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가죽으로 만들어진 신발이 조금 더 결도 있고 안정감이 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고급스럽다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소가죽으로 된 것들을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차오첸 같은 경우에는 뭐 유명 브랜드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하피인 만큼 가장 큰 장점이 관리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착용을 하다 보니까 신발이 좀 많이 더러워졌었거든요. 근데 제가 물티슈로 살포시 닦아주니까 잘 닦이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좀 쉽고 편안하게 활용해 볼 수 있는 신발입니다. 이 가죽 신발들이 뭐 장점도 있겠지만 확실히 무게감도 있고요, 가죽에 뭐가 묻었을 때 가죽 클리너로 닦는다거나 또는 별도의 관리하는 방법들이 있다 보니까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발을 관리하기 어려운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제품들이 더 좀 쉽게 좀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스니커즈의 뭐 시그니처 같은 거죠. 스니커즈 뒷부분에 이렇게 바코드 형태로 디자인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조금씩은 다 있더라고요. 깔끔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바코드 형태 없이 좀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많으시던데, 특히 옷이 가벼워지는 봄이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포인트 줄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하이트 스니커즈 하나로도 쉽게 포인트 줄 수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은 장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디자인적인 특징이다 보니까 디자인적으로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신발 같은 경우 확실히 좀 매끈매끈한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죽 신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탁탁 걸리는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매끈한 느낌은 이 제품이 더 많이 나고요. 또 신발끈 같은 경우는 이게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염에 좀 강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신발끈이 잘 풀린다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서 좀 그런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 아웃솔과 속굽이 합쳐서 7cm의 키높이 효과를 한다는 겁니다. 키장남들이 착용했을 때 키가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죠. 제가 이 제품을 착용했을 때 180이 넘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아웃솔이 좀 두껍다 보니까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이 될 수 있겠고요. 하지만 평소에 키높이 깔창을 활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스니커즈보다는 뭐 컨버스 하이 같이 깔창을 넣어도 좀 티가 안 나는 그런 신발들을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이 신발이 되게 매력적인 그런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아웃솔 디자인이 크다 보니까 안정감이 있으면서도 되게 편안한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특히 신발 밑창 부분이 이렇게 딱딱한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오래 착용하더라도 좀 발이 불편하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사실 이런 신발들은 잘못 만들면 착화감도 별로고 무겁기만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확실히 착화감 측면에서는 정말 강점이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하지만 이 제품을 설명할 때 뭐 깃털처럼 가볍다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솔직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본 가죽 신발이 아웃솔이 좀 얇은 편인데 불구하고 가죽이 주는 무게감 때문에 이 제품이 조금 더 무겁다는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확실히 아웃솔이 두꺼운 것 치고는 신발이 좀 가벼운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안정된 착화감과 키높이 효과를 조금 얻고 싶은 분들은 확실히 이 제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에어처럼 쿠션감이 빵빵하다거나 아니면 런닝화처럼 너무 가벼운 그런 착화감을 기대한다면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절대 이 신발을 구매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신발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이 신발이 어떤 바지 핏과 잘 어울리는지도 정말 중요한데요. 첫 번째 코드를 보시면 지금 와이드 슬랙스랑 매칭을 해봤는데요. 신발 굽도 있고 아웃솔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크기도 있다 보니까 바지 핏이 자연스럽게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와이드 슬랙스를 많이 활용하시면서 신발 사이즈를 좀 크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신발 사이즈가 260 정 사이즈거든요. 정 사이즈도 충분히 그런 멋진 핏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슬랙스 형태도 되게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좀 캐주얼한 무드가 나는 데님과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특히 하이트 스니커즈 같은 경우에는 좀 깔끔한 댄디한 느낌에만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스니커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캐주얼한 느낌과도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 신발을 착용하면서 신발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핏한 바지랑 잘 어울릴까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키높이 효과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다리도 길어 보이고 핏감도 훨씬 더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발을 신을 때마다 뭔가 자신감 뿜뿜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좀 키가 작으시고 항상 깔창을 좀 활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착화감도 좋기 때문에 한번 활용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활용하기 좋은 스니커즈를 한 개 추천드렸습니다. 캐주얼한 느낌부터 좀 댄디한 느낌까지 다 어울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활용성인 측면에서 되게 좋은 제품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이트 스니커즈인데 이런 장점들 좀 찾고 있던 분들이라면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다양한 제품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서 다녀보고 실제로 착용해보면서 만족할 만한 그런 좋은 채널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 다 제가 다 챙겨보고 있으니까 그런 의견도 주시고요. 잘하고 있으면 좋아요도 꼭 한번 박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빠이.